양육권 확보가 우선이라는 건 나도 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힘이 떨어지게 하면. 예, 제가 그동안 자세한 말씀 못 드렸는데요. 그 지원이가 결심을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. 결심? 어머, 한지원 씨가 애들 키우겠대? 어머 세상에. 예, 그리고 저 다음번에는 이제 측근들을 증인으로 부른다니까요. 그렇게 하시고요.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. 아, 예, 저기 저 지원이가 그런 결심을 했다니 내가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업어주고 싶다만 너 명심할 게 있어. 예. 아영이 시댁에서 너희들 별거 하는 거 몰라. 결혼식에도 후님이 불러야 돼. 아유, 오려고 하겠어요. 아, 예민 불러야 애들 데리고 나올 거 아니냐. 나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야지. 아, 그럼요. 오빠 근데 한지원 씨 정말 뜻밖이네. 애들을 키우겠다니 나 정말 놀라워. 야, 정말 사람은 정말 다면적인 존재야. 아, 지원이한테 그런 숨겨진 면이 있다니. 그 훈이 엄마한테도 아버지가 모르시는 숨겨진 면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. 도무지 정신이 없구나. 그럼 나더러 증인으로 나가서 애미의 숨겨진 면을 밝히라는 거냐? 그렇죠.